국무총리 한덕수. 카메라 액션. 노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물가 불안, 가계 부채와 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장관님들과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이를 토대로 세계 경제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일자리도 분배도 복지도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방어망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앞서 말씀드린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고 지역사회, 세대가 연결되어 국민들께서 함께 어울리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 정의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노력하는 정부가 아니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낮은 자세로 다시 한번 현장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일자라는 정부를 만든 국무총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